안녕하십니까. 이도옥션입니다. 5월 8일 오후 4시 진행될 유튜브 온라인 경매 프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백자청화 화장기입니다. 궁중의 유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꽃 모양 도안입니다. 상태는 완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고려청자 부채 끝에 달리는 선추라고 하죠. 그거를 보여지는데 구멍이 관통되어 있습니다. 뭐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다가 뭐 향을 꽂아서 향꽂이를 써도 될것 같고 그 위에 놀이개로 써도 될것 같고요. 문양은 초화문 같아요. 네, 초화문 같기도 하고 당초문 같기도 하고 인삼무늬 같기도 하고, 예, 그건 보시는 분께서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옹기 연적입니다. 상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알트임이 조금 있는데요. 이 문양들과 함께 나름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외에 튬이나 수리는 없습니다. 유나 수리는 없고요. 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도자기 연적들은 많이 있지만 옹기 연적은 그 수가 매우 드물죠.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연대감 좋고 사이즈도 아주 납작한 게 매력적입니다. 옹기가 한점더 나왔어요. 부황단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호인데요. 상태가 완전합니다. 사용했던 이런 다름들은 조금 있지만 뭐 깨지거나 수리된 곳은 없이 잘 보존되었습니다. 그 유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유도 없어요. 유가 있으면 부황단지로서 역할이 불가능하겠죠. 고려백자 연판문 잔입니다. 네, 고려백자 연판문 잔이고요. 상태는 유나 팀 수리 없이 완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네, 문양이 세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습니다. 예, 상단에 뇌전문도 아주 조심스럽게 잘 들어갔고요. 연판문에도 또그 안에 잎사귀 모양이 아주 자세하게 잘 들어갔습니다. 다음은 조선시대 19세기 백자청화 머루라고도 하시고 포도는 없지만 포도와 포도잎과 포도 넝쿨이 그려져 있는 또아리 연적입니다. 다음은 저 뒤에 보이는 청자, 흑백상감, 국화문, 잔입니다. 사이즈 너무 앙증맞죠? 상태는 완전합니다. 바닥에는 규석 받침으로 관여로서 잘 만들어졌고요. 다음은 청자, 흑백상감, 모란문, 접시입니다. 바닥엔 규석 받침이 받쳐져 있고요. 유약에는 빈혈이 좀 굵게 생겨 있습니다. 전면에는 보통 백상감이 많은데 흑상감으로 2단계에 걸쳐서 뇌전문이 들어가 있고 가장 가운데 모란문이 들어가 있어 굉장히 고급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색상 좋고 아름답습니다.
다음은 분청사기 백상감 잔입니다. 보통 안쪽에만 문양이 있던지 또는 바깥쪽 상단 부분에만 있는데 이건 굽까지 굉장히 고급품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분청사기 백상감 풋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접시입니다. 이 기물도 아주 격이 높습니다. 거의 두 개의 기물이 도안의 양식이 거의 흡사해서 뭐 세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굽의 격은 잔이 훨씬 높아서 완벽한 세트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접시도 굉장히 고급품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 밖에도 프리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품된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드옥션에서는 항상 30점 정도의 기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프리뷰 또는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기물들 플러스 마이너스 한 5개 정도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방송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를 넘지를 않는 것 같아요. 이번 주에도 좋은 기물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, 여기서 프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